네, 최낙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은 극심한 하락 변동성에서는 벗어나서 다소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생각보다는 빠르게 상황이 좀 진정되는구나 싶은 기대도 일각 갖게 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지표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가시화되는 구간에서는 한 번의 변동성을 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어떤 부분들 눈여겨봐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자료로는 이제 네. 많이 또 만나 뵙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네, 그러신 것 마찬가지겠지만, 네, 오늘 같아요. 이제 또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앞서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 금융시장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면 특히 주식시장은 일단은 지난달에 그 패닉에 가까웠던 맞아요. 공포감에서는 네, 좀 네.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만 또, 이제 주요 기관들에서, 해외 주요 기관들에서 아직은 바닥이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벤버냉키, 성장률 네. 전망치가 굉장히 안 그러니까요. 좋죠, 이제. 네. 벤버냉키 연준 의장도 시각을 또 바꿨더라고요. V자 네, 반등 어려울 맞아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확신이 네.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맞아요.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하는 건지. 위원님 최근의 구간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지표들, 또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계략적으로 좀 볼까요? 사실 지표가 굉장히 많고 보는 네. 지표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최근에는 두 가지 지표를 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요. 네.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 추이가 있고요. 네. 화면이 화면, 네, 나오나요? 나오네요. 네. 신용 스프레드 추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왔습니다. 이 신용 스프레드 추이를 통해서 미국의 신용 시장의 불안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네. 있고요. 이 자료가 사실 일간 지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볼수 있다라는 네. 점이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미국이 경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고용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실물 지표들이 사실은 좀 늦게 반영되잖아요. 네, 늦게 발표되고. 그렇죠. 근데 이건 주간으로 주간이라서. 반영하니까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점검하고 있고요. 고용이나 경기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신용 스프레드가 오르다가 꺾였어요. 최근에 조금 진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장도 지금 좀 안정을 찾는 것 같죠.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L자를 90도예요. 거꾸로 네. 돌아놨죠.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신용 스프레드가 약간 안정화되고 있는 것도 고용시장의 추이에 따라서 다시 방향을 좀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럼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렇게 네. 고용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기업의 어떤 부도라던가 채무 불이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럼 다시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아직 불안감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물 지표들을 이제 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그때그때 확인 가능한 주간 지표제, 요 네네네. 고용 지표를 보고 계시는데, 요걸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를 네.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실물 지표들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림을 그린다면, 그럼요. 네, 신용시장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주신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네, 구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기업들의 부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이번 구간에서 사실 많이 걱정했던 게 유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네, 그럼요. 미국 내 네. 쉐일 기업들의 파산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쉐일 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이제 이게 회사채와 CLO의 부실로까지 네. 이어지는 고리가 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유가의 방향성이라는 게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오페 플러스 이제 그렇죠. 감산하기. 오늘 네, 밤이죠. 밤에 예정이 네. 되어 있고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감산 합의를 하지 않겠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일단 감산 합의로 조금 의견이 모아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유가는 지금 한 20불대 중반 WTI 기준으로 이 부분이 30불대 초반까지는 반등. 조금 올라갈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차트를 한번 제가 오늘 네. 갖고 온 차트가 있는데요. 글로벌리 원유 수요하고 공급 차트입니다. 근데 네. 이 막대선이 뭐냐면요.
수요에서 공급을 차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있으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전망치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감산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유가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약간 하방을 지켜주는 역할 정도에 좀 그칠 거지, 사실상 과잉 공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언제 진전될지 몰라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불확실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가가 30불대 초반까지 만약 반등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이슈가 사실 조금 최근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르는 요인보다는 약간 중립적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지면 다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뭐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렇죠. 크게 지금은 보고 있긴 조금 하지만. 있지만 만약에 감산이 안 되면 그러면 그런보다는 좀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좀 낫겠죠. 네. 일단 뭐 하지만 네.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게 최근에 수요 감소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수준도 네네, 아닌 그런 것이고 그냥 이제 가격적인 하단에 지지해 준다라는 네. 측면에서 역할 정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일단 뭐 대충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표치는 30달러 네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WTI 기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달러원이 네. 사실 급격한 변동성을 지난달에 보였어요. 그렇죠. 네, 달러원 이 이제 확 튀는 모습이 네. 나왔었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후에 달러원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구간인데요. 당시 이제 그 통화 스와프 체결과 맞물려서 네. 단기 효과에 그칠 거다. 2008년 맞아요. 생각해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 위원님도 비슷한 네, 의견을 맞아요.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그 의견에는 크게 변화는 여전히, 없습니다. 네.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2008년도에 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나서 다음날 한 177원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이 다음이 이 스와프가 분명히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사실 대외 여건하고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은 통화 스와프 체결되고 난 뒤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2009년 초반 보시면 네. 같이 또 올라가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대외 시장이 얼마만큼 안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향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진정된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아까 신용 스프레드 보여줬으니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조금 되돌림 과정이 나왔던 거고요. 네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200원 초반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도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요. 1200원 초반에서 좀 움직일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진정이 되면서 시장이 더 조금 우상향한다면은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 밑으로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용 스프레드도 약간 안정화되는 모습이 네. 있고 달러 인덱스도 뭐 사실 103을 넘기도 했었다가 그쵸, 지금 이제 100에서 뭐 99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달러원도 좀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할 그쵸, 수 없고 맞아요. 앞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도 방향성을 완전히 틀었다고 보기엔 좀 무리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방향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4월 위기설 뭐 얼마 전에 이제 걱정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가 많이 몰려 맞아요. 있어서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한국은행이 뭐 금융기관의 유동성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네. 이야기했고 또 이제 그 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는 네, 또 이제 인수에 나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나서 채권 안정펀드 조성 그죠. 약간 급한 불은 끄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비우량 기업들의 회사채에 그렇죠. 대해서는 지금 신속 인수제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맞는 건지. 네. 이게 그 아직은 사실 좀 불안한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조금 뭐 하나 보시면요, 그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네. 최근에 CP 금리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하락했지만 신용 스프레드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안감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걸 시사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불안감이 결국 위기로 번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지만 그렇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대체로 지금 빠르게 RP 매입의 대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주고 있고요. 네. 체험펀드 쪽에서도 우량물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제부터 좀 매입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관련된 불안이 좀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비우량물에 대한 부분들은 당분간은 아무래도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우량물과 비우량물의 차별화가 조금 더 심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좋은 기업들이 안 좋은 기업으로 하여서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네. 그런 현재 정책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보다는 일부 부실이나 비우량 기업들의 자금 경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셔야 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조금만 이 그렇죠. 호흡을 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네. 것들 위주로 좀 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고 네. 다만 이제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일단은 마련이 되고 있고 네. 시차를 두고 진행이 될 거기 네. 때문에 뭐 정말 이야기하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상황에 대해서 네. 이런 게 가셔야 될 가능성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 이제 지표들 실적들 보면 대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산되기 이전과 이제 확산되면서의 네. 그 이제 시점이 좀 혼재된 것들이 발표가 맞아요.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너무 나쁜데 이런 건 국내에서는 네. 네, 그렇게 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적도 그렇고요. 다만 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데 실적이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먹고 있어야 할 텐데 네.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떤 부분들 참 보고 계세요? 기간을 이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보통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코로나 영향권에서 좀 선제적이었다라고 네, 봤을 때요. 그렇죠.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확산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굉장히 정점을 치고 그 이후 한 달 정도가 약간은 소강 상태 네. 여전히 격리는 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의 정점이 한 4월 한 중순이나 후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생활하는 것처럼은 격리 기간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또 한 달이 되면 네. 최소한 이 역량은 5월 말까지는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지표들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2분기 실물 지표들은 사실상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그 경제 성장률에 따른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네. 보면은요. 우리나라나 중국은 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가 저점인 걸로 보고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은 2분기가 네. 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 수요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렇죠. 2분기가 1분기가 바닥이다 하더라도 2분기의 지표들의 개선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겠죠. 강도 약하겠죠. 네. 대신 어쨌든 뭐 시장에서도 얘기하지만 7월까지는 괜찮지 않겠냐라고 한다면은 상반기 부진하지만 하반기는 점진적으로 좀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1분기가 네.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2분기까지는 회복의 강도가 좀 약할 그렇죠. 수 있다는 거 네,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물론 이제 이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요. 선에서 통제가 네. 될지에 따라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네. 현재 상황 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불확실하지만은 항상 그래도 이제 이익을 내는 산업도 있고 그렇죠. 성장성이 있는 산업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아마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글로벌리 저성장이 아마 고착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시기에는 성장성과 이익이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ICT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동시에 대불확실성이 수시로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이라던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충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의 투자를 좀 다변화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사실 양극화가 네.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좀 네. 이렇게 다변화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